예수님 시대에는 청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날이 그 다음 날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네, 그거는 다 알지 않나. 상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단풍을 보면서 우리는 겨울이 오는 것을 다 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건 누구든지 다 생각해 보는 사건입니다. 다 지금 생각하고 있죠.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이 성경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그 말을 한번 꺼냈다가 혼인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겠느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예민하기도 하지만은 주님은 이런 것으로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진과 난리, 소문, 뭐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배반하고 죽이고 고소하고 뭐 세상에 전쟁 소식이 있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것으로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 했어요. 하물며 천재지진뿐 아니라 사람이 핵전쟁을 해가지고 세상을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은 다 재난의 시작이고 이 세상이 끝나는 건 언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얼마나 확실한 대답입니까? 세상 끝이 언제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난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어요. 그런데 무슨 끝날 때가 됐어? 아직 끝날 때 안 된 거죠. 이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시대를 봤을 때 어느까지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말세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핵폭탄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뭐 끝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 이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날씨의 분별, 이 하루하루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 같으면은 다니엘의 예언하고 계시록의 예언을 갖다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 나시기 전 605년서부터 530년까지 근 75년 그 사이에 살은 사람인데 이 계시를 받은 때가 예수님 나시기 전에 근 550년 전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오래된 그 예언이 요한 계시록 때 요한 계시록 같으면은 보통 우리가 짐작하는데 주후 한 70년경 이상 돼가지고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 갔을 때 거기서 받은 계시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적게 잡아도 다니엘이 예언한 이후 600년 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말씀할 때는 두 번이나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가 언제까지 봉함하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럴 때까지는 봉함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12장 9절에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했어요. 마지막 때까지라 했어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젠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쓴 그때, 이제는 이 예언의 말을 다 풀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라 할 그때까지 봉함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봉함하고 이제 노출되는 그 시대가 지금보다 더 빨리 왕래하고, 스마트폰만 켜면은 뭐 내가 알고 싶은 거 다 나와요. 아, 내가 뭐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은 그냥 막, 아, 이거 어디 있느냐, 이거 뭐냐 물으면 막 그 스마트폰 다 가르쳐준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어제 제일 문제되는 것은 한국의 그 청소년들 자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 또 같이 자살할 사람 모집한다 이래가 모아가지고 같이 막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는 거. 지금 뭐 이 지식 정도가 아니고 뭐 지식을 넘어서가지고 정말로 참 사람들이 초인화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막 참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직도 마지막 때가 된 줄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또 다니엘서 12장 10절에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 한국 대선을 보면서 우리 깨닫는 거 없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뭐 전과도 있고 뭐 온갖 죄를 많이 짓고 뭐 모든 사람들이 뭐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도 전혀 자기는 그에 대해서 양심이 가책은 두사하고 자기는 떳떳한 거요. 뭐 그게 무슨 죄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내가 옳다면 옳은 건데 무슨 잡소리가 맞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그 마귀가 아담을 꿰는 이 죄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아니야, 죽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선악을 알 수 있도록 된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선하다 하면 선한 거고 네가 악하다 하면 악한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말이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 자기가 나는 이거 죄 아니다, 나는 선하다 이러면 선한 거요. 남이 아무도 악하다 해도 그건 아무 관계 없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옳다는데 무슨 잔소리가 맞나?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지식이니라. 영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없다고 외치고 떠드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서도 큰 소리 치는가 우리는 두고 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쓰며 경건의 연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연습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은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전도는 이 모든 것에 함축된 자기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지 찬송하는지 또한 하나님 말씀 읽는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전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전도는 모든 하나님의 섬기고 경건의 연습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야말로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야말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인봉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그것을 이제는 풀어서 다 알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누구나 알고 마지막 때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주님의 재림 시기가 얼마나 가까웠는가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중공 같은 공산주의 사회가 지금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후퇴하고 곳곳에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남미 제국에는 지금 점점 더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부가 들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정부에 방해된다 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를 믿고 있죠. 러시아가 처음에 소련이 그 망하기 직전 그래 어려울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선교사들이 마음대로 들어갔어요. 마음대로 들어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푸틴 러시아 정권이 들어서고부터는 러시아 정교회만 받아라. 러시아는 국교다. 국교와 비슷하다.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정교회에 아닌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교회를 더 이상 못 세우게 하고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득세하면 제일 먼저 핍박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곳곳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얼마 전까지는 뭐 그냥 공산주의 세계다, 뭐 그런 사회다 이런만 생각했는데 이 팬데믹 딱 되니까 대만 정권들이 딱 기독교부터 착수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성교사님들 많이 쫓겨왔죠. 그리고 교회들이 막 그야말로 지금 심한 핍박을 받고 있고 지금 이래되고 있죠. 이와 같이 독재사회, 이런 자유가 없는 사회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핍박하는 것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선교사님들과 성도들,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제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 침투에 들어온 건 오래됐죠. 제가 대학교 때, 그리 벌써 61년도, 그때부터 에큐메니칼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대구 서문교회에 다녔는데, 그때 에큐메니칼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막 교인들을 핍박하고, 에큐메니칼 여기에 들어라, 가입해라 해가지고, 그 원사,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교회당 위에서 그 마룻바닥이요. 거기서 막 개성학교 고등학생들이 유도부 애들 들어가 막 매치기를 하고 이랬어. 내가 심지어는 그때는 수세지 변수가 없을 때예요. 아니 밖에 다 변수가 있다고. 거기서 똥바가지로 똥을 퍼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지고 강대상까지 올라가려고 했어. 똥바가지 들고. 그걸 막고 막 난리 났었어요. 이렇게 에큐메니칼 가입하라면서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몰라요. 이건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한 분파죠. 에큐메니칼 이 사상이 결국은 지금 점점 더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은 이 세상이 전쟁 없는 유토피아가 되고 그리고 죄는 무슨 죄냐? 이 세상에 누구든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되는 거지. 무슨 죄가 있다 하느냐? 그러니 죄가 있다고 자꾸 떠드는 기독교만 없으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한 종교로 통합되어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국가와 단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죄가 무슨 죄냐? 내만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죄 없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물론이고 로마 카톨릭, 무슬림, 회교 그리고 뉴에이지, 일루미나티, 성평등주의자들 이런 단체들이 점점 더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치단체들과 합세하여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본국으로 거의 다 돌아와 버렸고 이에 남은 사람 거기서 전도받은 사람들 얼마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에 복음 전하는 것은 거의 끊어지고 있고 이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단체는 점점 더 성해지고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이 새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온다 했는데 이게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또 알아야 됩니다. 그 반면에 이제까지 복음 전한 그 모든 곳에는 지금 거의 다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에 한 6천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근 6천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우리 한국말 이것도 한 개예요, 한 개. 영어도 한 개고 이래가지고 6천 개의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 6천 개의 말 중에 지금도 아직도 보험이 들어가지 않은 말들이 한 몇백 개가 있어요. 그들에게까지 이제 다 증거되면은 이 사람이 끝이 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기준이고 예루살렘이 기준이라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새해 모든 뉴스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오면 그것이 톱 기사가 된다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세상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빼고 나면은 실제로 탑 뉴스가 별로 안 나오는 정도로 그만큼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정신차려 볼 것은 이스라엘의 변화, 예루살렘의 변화, 이것이 주님의 재림 때와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목사님들 입에서 설교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 줄 압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설교되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존 칼빈 선생도 요한계시록은 나는 이거 번역해서 주석 못하겠다 해가지고 주석 책 안 냈어요. 딴 주석은 다 냈는데 존 칼빈 선생도 요한계시록은 주석 책 안 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도 주석책 낸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이것은 상상적인 이야기고 공상적인 이야기고 이게 성경책이 아닌데 이게 성경이 돌았다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부턴가는 그렇구나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걸 갖다가 깨달은 분들이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요한계시록도 성경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보고 아 요한계시록이 정말로 성경이구나 이 말씀대로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 시대가 어느 때까지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는 하나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셨죠. 에베소 교회 시대는 바로 사도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때입니다. 이 시대를 에베소 교회 시대를 사도시대라 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17절까지 에베소 교회 시대가 사도시대가 지나갔죠. 그리고 스므나 교회 시대가 왔습니다. 스므나 교회 시대는 막 사도들이 핍박받고 성도들이 핍박받아 막 흩어질 때 그때는 예루살렘 내에서도 있으면 막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예수 믿음을 인하여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때가 바로 스므나 교회 시대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죠. 이때는 순교 시대입니다. 순교 시대 우리가 이제 지나갔죠. 그리고 버가모 시대가 왔습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는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 이때를 국교 시대를 합니다. 순교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막 많은 사람 핍박받고 그러던 시대가 지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하면서 막 예수 믿으면 그야말로 높은 지위도 올라갈 수 있고 국교 시대니까 이제 막 국가에서 참 뽑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 뽑아야 되고 막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버가모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왔습니다. 이 암흑 시대입니다. 이때는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이 암흑 시대가 바로 천년을 계속된 암흑 시대입니다. 이제 국회 시대 되니까 교황들이 활기를 치고 이제 교회 사제들이 막 권례를 잡고 그러나 교황이 각 나라 임금들 이리 와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임금을 쫓아내버리고 지멋대로 임금 세우고 이런 시대가 천년간 시대 이때가 암흑 시대입니다. 이때는 교황 한마디면 뭐 죽이고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는 뭐 열심히 믿고 성령 받았다 싶은 사람은 마귀다 마녀라 해가지고 막 다 잡아 죽여버려. 이때 천년 동안에 이 암흑 시대입니다. 이때 유럽에서 죽은 사람이 이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고 그래가 마귀다 마녀다 해가지고 죽임당한 사람이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를 따지면 어떤 사람은 5천만 명을 가기도 합니다. 천년 동안이니까 엄청난 긴 세월 동안에 이 종교 집단이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이렇게 농락한 시대 이것이 바로 4대 교회 시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입니다. 암흑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견디다 못해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종교개혁이 이런 시대가 4대 교회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가 4대 교회 시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지금부터 5년인가 6년 전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 후로 이제 신교가 나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도 아 우리에서 튕겨 나간 거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뭐 이제 바로 믿는다고 하면서 뭐 성경도 고치고 있었는데 다 거짓이고 좀 악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성경에는 아직도 성모 마리아는 동정녀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이 종교개혁 시대 이 500년은 넘도록 이제 종교개혁 시대 와가지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왔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한국에 우리 전파되어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근 한 100년 가까이 시대를 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막 그냥 말씀만 전하면 막 복음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막 번창했죠. 한국에는 지금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막 십자가 막 꽉 찼잖아요. 이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미국에서 복음을 받고 그때부터 막 활기차게 복음 전파되는 이 시대에 한국에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최고의 그 혜택을 받은 한국입니다. 그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선교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는 종말 시대입니다. 이제는 복음이 끝나가는 시대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언제까지 왔느냐? 종말 시대의 종말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거의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몇백 족속들, 몇 족속들과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제 이북까지, 이북은 한번 복음 전파된 나라예요. 과거에는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나라예요. 그거는 벌써 복음 전파되었던 나라고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종말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면서도 또 그 중에서도 종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닥쳐올 핍박과 박해를 대비해야 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준비를 하시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돼. 그러므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재림 이 닥쳐올 핍박과 순교의 박해를 우리는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